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라는 상품입니다. 깁니다. 굉장히 길죠. 네. 하지만 이제 종목 코드가 251340인데요. 네.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 그 찾는 그 화면에다가 동일하게 251340번을 치면 지금 화면과 같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네. 차트 이렇게 나옵니다.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기업들의 이제 주가를 살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수를 하는 건데요. 만약에 HTS 설정상 이 ETF 상품이 매수가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이제 창이 뜨면요.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다 전화를 하면 3분 안에 이게 네. 해결이 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매수 도전을 해보시고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은 증권사에 전화를 하시면 바로 이제 세팅이 되는데 이 선물 인버스라는 건 뭐냐면요. 지수가 하락을 하면 뭐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가 하면 좀 그렇 긴 하죠.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하락한다고 그런데 너는 왜 종목을 추천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일단 저는 뭐 앞으로 시장이 주저앉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단기적 그 기간 안에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얻자라는 컨셉으로 제가 선물 인버스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지수가 밀릴 때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요. 지금 사실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제약바이오에 대한 훈풍이 불어오면서 시장을 좀 잡아주는 느낌을 주고 있지만요. 네. 언제든지 또 차익실현 물량 혹은 또 알고리즘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지수는 한번 쉬고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데 이견은 없습니다.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지금 이것을 포트에 한 10에서 15% 정도 네, 매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뭐 6,320원인데 현재 가격에 사셔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시장은 하반기에도 계속 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선물 인버스를 가지고 15% 20%를 자라는 의견보다는 5% 7% 그러니까 6,500원에서 6,700원까지 목표를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추가적으로 선물 인버스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수익이 나는 구조다라는 것 한 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의 급등 예상주로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종목 코드로는 251340입니다. 좀 길게 보는 전략보다는 짧게 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전략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. 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드렸습니다. 이 부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. 아까 네이버 TV에서 좀 질문 올라온 게 있었죠. 네이처셀. 네, 제가 오늘 급등세를 막 연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을 빨리 했던 이유는 아까 네이처셀을 듣고 조금 네.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해서 네이처셀에 대해서 한번 꼭 이야기를 네. 해주고 싶어서 조금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. 일단 네이처셀에 대해서 이게 왜 오르는지에 대해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하세요. 그럼 네.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저도 이거 왜 오르는지 이유는 모릅니다. 다만 한 가지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천만 원을 모두 매수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. 사실 지금 자리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좀 받아들일 것 같아요. 아, 이거 세력 혹은 주포들이 자기네들 이제 돈을 좀 손에 안 보는 선에서 나가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좀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그 상승폭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, 나 지금 들어가서 2% 3% 혹은 5% 수익 잠깐 보고 나올까라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좀 냉담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이처셀의 주가의 이 지금 움직임은 정상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아무래도 이제 대표이사가 구속이 된 상황에서 네이처셀의 사업, 그러니까 기업의 존폐가 지금 달려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이렇게 뭐 30%씩 두 번 뭐 가고 또 가고 이러는 건 저는 비정상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좀 봅니다. 그래서 아무리 단기적으로 좀 붙고 싶은 분들이다 할지라도 네이처셀은 저는 절대적으로 접근해서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. 지금 아마 이제 마이너스 20% 마이너스 15% 이런 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더 참고 기다리냐 네.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하냐 차라리 마이너스 40, 50% 되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현재가와 매수가의 괴리가 크신 분들은 사실 지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감흥은 없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받은 스트레스 대비해서 지금 많이 뭐 올라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이제 걱정되는 것은 마이너스 15% 마이너스 20% 이렇게 지금 한 번만 더 올라오면 매수가 혹은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데요. 제가
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확대를 해서 매수가까지 끌고 올라오자 전략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.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별 상황에서 이 물렸다라고 하죠. 보유하고 네. 계신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 네. 여러분들이 던질 때도 던질 때 어떠냐면요. 여러분들도 던지고 싶을 만큼 다른 사람들도 던지고 싶은 포인트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했을 때 자칫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이거 마이너스 10% 마이너스 15% 점하 이거 금방 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빨리 HTS 켜셔서 MTS 켜셔서 그냥 전량 시장가 손절을 하시고 차라리 다른 기업, 조금 더 실적이 좋은 기업, 조금은 안정적인 기업 투자하시는 것이 현재 우리가 그 주식을 오래 하기 위해서 가장 좀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